안녕하세요.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은 구로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 겸 구로청년회 의장인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2021 제2대 구로청년회 문화예술위원회 토론 배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청년자율 예산제를 통해 진행되는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의 사업의 일환인 2021 제2대 구로청년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청년정책 아카데미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든 조례안을 가지고 전문가의 고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은 위원회별 청년 의원 3명이 대표로 나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토론에서 좌장을 맡아주실 박민영 머니투데이 방송 MTN 앵커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2대 구로청년의회 문화예술위원회 토론배틀 좌장을 맡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앵커 박민영입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귀한 날에 함께 모이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주최 측에 다시 한번 인사 말씀 전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현안에 대한 의견들, 그 현안에 대한 살짝 힌트를 건네보고자 합니다. 일단 문화예술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우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국 속에 많은 이들이 오갈 곳이 없어지고 그 가운데 정서적 위로를 예술을 통해 많이들 받고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콘텐츠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전시, 문화, 작품, 공연 등이 줄을 잇죠. 그런데 우리의 정서적인 위로를 해주는 콘텐츠 끝자락에 있는 예술인들은 되려 이 생활적 결핍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결핍에 눈 돌리지 않고 우리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더 쌓아갈 수 있도록 오늘 좀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토론 배틀이라는 표현을 썼긴 하지만 사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조금 좁혀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토론 배틀 진행 순서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안 설명 진행이 되고요. 그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의 1차 피드백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또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보완점 혹은 현실을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2차 피드백이 진행될 거고요. 이후에는 순서 상관없이 자유토론을 이어갈 겁니다.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발언 시간은 각 10분입니다. 제가 여러 사회를 해보니까 10분 채우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꽤나 긴 시간인데 그래도 혹여라도 말씀이 길어지실 경우 다른 분의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시간 조절 부탁드리고요. 또 토론의 진행이 돼가는 과정 속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저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토론 시작하기 앞서서 전문가로 참석해 주신 제20대 국회의원 지내셨죠. 김삼아 법무법인 지혜로 변호사님과 청년 의원분들을 각각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의 인사부터 나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 배틀에 전문가로 참여하게 된 법무법인 지혜로의 변호사 김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세 분 청년 의원들의 토론을 같이 함께 경청을 하면서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그리고 좋은 그 조례안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청년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기현입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김삼아 전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준비했는데 좀 좋은 피드백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로청년회 문화예술위원회 간사 심지연입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에서 구로청년 채움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년 활동가로 또 문화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로청년의회 문화예술위원회 청년의원 한솔이라고 합니다. 구로구민으로서 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좋은 대화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말씀 잘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보통 이 코로나 시국만 아니라면 많은 분들과 우리가 시선을 함께 맞추면서 대화를 이어나갈 텐데 아무래도 서로의 표정도 읽기 어렵고 마스크를 통해 가리고 있으니까요. 또 시선을 나눌 분들도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마음만큼은 함께 맞추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셨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 배틀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청년위원 측이 준비한 조례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내로 조정 부탁드리고요. 이규현 청년위원님의 조례안 설명 전해 듣겠습니다. 네, 저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준비한 구로구 청년 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위원회는 최근 청년들의 우울감 상승 및 청년 일자리 문제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며 그 중에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부족한 환경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17개 시, 도, 5,002명을 대상으로 한 예술인 상태 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들의 73.6%는 소득 문제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없으며 경력단절 경험률이 23.9%, 개인 창작 공간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50.5%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제1회 서울청년예술인회의에 따르면 청년예술인으로 활동 생활하는 데 있어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청년예술인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81%가 찬성할 정도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간절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연구원의 공동연구 일환으로 진행한 서울시 청년예술인 정책방향 설문조사에서는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에 신청 경험이 있는 청년예술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활동의 주된 형태는 특정 소속 없이 단독으로 활동한 경우가 58.4%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단독 활동이 지원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생각하여 청년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크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리 기반이 미흡한 설정이기에 청년 문화 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청년 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에 제정하였고 이후 관련 내용을 2017년에는 청년 기본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비교적 최근 2021년도에는 서울시도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주도로 청년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정의해 지원하기 위한 흐름이 이루어졌습니다. 현 정부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과제 중 생활문화정책 추진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 확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라는 목표 아래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 문화시대라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의 공약에서는 각 지역의 가용공간을 활용해 창작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레지던스형 인프라 확대, 생활문화를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청년 예술가들에게 생애주기 문화예술 교육, 생활문화, 지역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일자리 제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발맞춰 저희 구로구가 먼저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 예술인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 국고 지원 사업에만 의존하는 경제적 어려움,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 구조의 여러 사회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청년 예술가들의 정서는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인구수는 문화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은 20, 30대 청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의 총 예산은 한 해가 지날 때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에 반해 문화예술 예산 비용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2008년 문화도시 출범을 공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존 축제 및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전문가 및 아동 청소년으로 국한되어 있어 청년 예술인들의 요구를 충족해주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의 발판이 되고자 저희 문화예술위원회는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준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청년문화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청년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 사업, 청년문화예술 관련 창직 및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 사업 등등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예술가들을 경쟁이 아닌 협력체계로 이끌어주며 지역 주민들을 소비자의 형태가 아닌 참여자로 느끼게 하여 나보다는 우리를 느끼는 지역 공동체로서 지역 자원을 문화예술을 통해 가깝고 편하고 즐겁게 할 수 있게 하며 일자리에만 치중된 구로구의 이미지를 문화도시로 개선하기 위해서
청년 문화예술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 마련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예술위원회 이규현 청년의원의 조례한 설명 잘 건네들었습니다.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 서울시에만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7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50% 이상이 연 500만 원을 채 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 생활적 결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청년 예술인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반이 더욱더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에 처하겠죠. 말씀 주신 조례안 설명대로 공간이나 뭐 작품 홍보 혹은 마케팅 교육 등에 조금 뒤따라야 될 인프라 구축은 시급해 보입니다. 인상 깊었던 내용은 구로구 예산이 나날이 증가하는데 그 가운데 속에 이 문화예술 지원이 좀 감소한다? 이 부분은 좀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작은 공감까지 건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례안 설명을 듣고 어떤 피드백을 주실지 궁금해지네요. 수정할 사항들 혹은 조금은 더 현실을 반영할 내용이 추가돼야 된다면 무엇이 있을지 현실적인 조언 전해 듣겠습니다. 김삼아 변호사님 이어주시죠. 네, 우리 이규현 구로청년의회 문화예술위원장님 조례안 관련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마련하느라 우리 세 분 청년의원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일단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청년 문화와 관련된 청년 문화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조례안이 마련된 것은 부산, 제주, 서울 같은 광역단체만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만약에 구로구에서 이 조례안이 마련된다면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우리 그 구로청년의회에서 마련했다는 것에 굉장히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 조례안이 꼭 구로구의회에서 실제로 통과돼서 구로구의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우리 이규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과 같이 특히 그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이들을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받은 조례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조례안이 지금 저한테 보내준 것은 7조까지 되어 있는 그래서 1조는 목적, 2조 정의, 3조 구청장의 책무, 4조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5조 청년문화사업, 6조 재정지원, 7조 홍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정리하시느라고 수고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안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좀 보완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뭐 특별히 제가 지적할 상황은 없고요. 이 부분은 아마 다른 그 광역시나 이 제주특별자치도 쪽에서도 마련할 때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2조 조례 정의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1호에 청년이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법을 마련할 때는 만이라는 얘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법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만을 여기다 쓸 필요 없이 그냥 청년이란 19세부터 34세까지 이렇게 청년 우리 청년기본법에도 보면은 우리 청년기본법 3조 1호에 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만이라는 문구를 굳이 불필요한 문구를 넣은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
조례 안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지만 아까 처음에 발표할 때 구로구가 청년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로구 인구 중에 이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어느 정도나 되는데 실제로 수치로 좀 정확하게 밝혀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우리 의원님들을 구로구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문화예술 청년 문화예술인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도 실제로 수치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또 실제로 그 부분을 좀 설득하는데도 법안을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청년 2호를 청년 문화예술이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다만 지금 3호까지만 되어 있는데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어떻다 하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은 뒤에 3조 4조라든가 쭉 뒤에 보면 청년 문화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청년 문화가 뭔지 하는 그 정의를 2호 정도에 2호의 청년 문화란 청년 문화란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조례 안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년 문화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 양식이 반영된 문화를 말한다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청년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를 넣어주시고 청년 문화 예술고를 3호, 4호로 뒤로 하나씩 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조에 구청장의 책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뭐 청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뭐 쭉 돼 있잖아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냥 구청장 나오면 물론 구로구 조례이긴 하지만 이 법을 만들 때는 그 제목에서는 구청장의 책무하지만 처음에 할 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하고 가로 열고 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에 바로 그냥 구청장은 하면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하고 가로 열고 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 하는 부분을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구로구 조례에 어떤 부분이 더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4조 정도에서 다른 법령들과의 관계를 좀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청년 문화에 관해서 법령이나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는 정도의 문구를 한번 넣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아마 청년기본법 6조 같은 걸 좀 참조를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4조가 5조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4조는 뭐 그대로 하셔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4조에 청년 다 있네요. 다 있네요. 네네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5조는 뭐 여기에도 5조에 제가 받은 거는 시장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수정 안 된 걸 제가 받았나요? 예. 그래서 이게 시장이 아니고 구청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구청장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6조도 뭐 특별히 제가 지적할 상황은 없는데 다만 6조 그 뒷부분 재정 지원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을 여기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냥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노력해야 한다. 뭐 예산을 지원할 재정을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을 할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넣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무슨 예컨대 가칭 뭐 청년 문화 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방법 그런 조문을 한번 넣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부산시 조례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실제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도 하고 필요하다면 또 자문도 하고 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조례를 실제로 청년 예술인들을 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조례 안에는 홍보로 그냥 7조 홍보로 그냥 끝났는데 항상 조례 안에는 부칙이 있습니다. 조례 법안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없어요.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부칙을 보면 1조 부칙 1조 시행일 해서 이 조례는 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공포 후 뭐 이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3달 또는 6달 그래서 뭐 3월, 6월 뭐 이렇게 건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부칙에 항상 시행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칙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포함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부칙 앞에 본문과 관련해서는 혹시 포상 같은 거를 좀 넣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 부분은 아마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좀 포함을 한다면 우리 청년의회의 역할도 또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어떤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세 분 청년의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마련해 주셔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김삼아 변호사님의 내용대로 좀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분명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애매모호했던 수치의 명확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청년 예술인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더 늘리기 위한 유인 요소, 포상에 대한 언급까지 끝내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청년 예술인들을 대표하는 세 분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해집니다. 문화예술위원회 대답을 전해 듣겠습니다. 어떤 분이 대답 주실까요? 네, 저희 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이러한 구로구 내 문화예술 현황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이러한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로구 내 현황을 조금 더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로문화재단에서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하고 있는 N개 서울지역문화진흥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관내 청년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프로그램 진행 전에 사전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들 그리고 지역 문화에 관심 있는 청년들 등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월간 구로문화 사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구로구에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관내 청년 문화예술 관련 활동 청년들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 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활성화가 된다면 의견위원께서 설명해 주셨듯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가 정착되고 시민의 문화적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을 통해 활기가 넘치는 문화도시 구로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현 청년 의원의 이 답변 전에 들었습니다. 구로구 문화예술 활동, 인적, 물적 자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어요. 사실 지난해 12월부터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이라는 제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뭐 예술인들의 노동시간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산정된다던가 각종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들이 분명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는 이렇게 하나의 큰 제도가 될 수 있고 이후 광역시의 조례안들을 또 참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로구가 직면한 여러 문제 안에서 또 어떤 제도의 보완점들을 만들어 가야 될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그 걸음을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김삼아 변호사님께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언을 건네주실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참고해야 될 내용들 전달해 주시죠. 네, 우리 심지연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그 구로구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그 상당히 꽤 있다. 아까 처음에 발표할 때도 말씀이 있었고요. 근데 구로구가 전체 예산 중에서 전체 예산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은 감소한다. 그리고 그 지원 사업도 전문가라든가 아동 청소년 지원에 좀 국한되고 있어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임을 처음 아마 우리 이규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치가 있으면 함께 그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이유라든가 이런 거, 이 조례안의 재정의 필요성 이런 걸 설명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안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것도 좀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제정함으로 인해서 구로구의 예산이 지원이 되려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지 그 비용 우리 이제 그 법을 만들 때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 이제 비용 추계서라는 것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뭐 물론 비용 추계서까지는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그 예산을 구로구에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가 되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설득의 길이 참 어렵네요. 뭔가 어떤 현안에 대한 공감대는 쉽게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를 위한 제도적인 마련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구체화될 근거들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예산 산정 내용들, 포상이나 각 효과 역시나 수치로 조금은 증명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많지만 일단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를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순서 상관없이 자유토론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발언이나 의견을 청년위원 측에서 전달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또 김삼아 변호사님께서 전문가적 시각으로 조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유토론 주제로 저는 조금 더 제도적인 데이터나 이런 얘기보다는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생각한 문화 지원 정책이나 청년 예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기 위해서 그런 걸 공감해주고 그 필요성과 그 청년 예술인들의 감수성을 이해해줄 사람들, 그다음에 그런 문화나 자율성 등이 행정 업무를 하는 그 실제 현장에 그런 인력들이 있는지. 또 그런 문화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솔이 의원님께서 실제 그 문화예술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공감하고 또 필요성을 이해를 하고 또 그 문화예술인들의 감수성도 또 이해를 하고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마 그 부분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 같고 통과된 이후에도 실제로 구로구청이라든가 이런 곳의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에 그서 일하는 우리 청년의회 의원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청년 문화 예술인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이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로구청의 공무원들을 설득해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또 공무원 중에서도 이런 감수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력이 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없다면 그분들을 설득해내는 역할을 우리 구로 청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는 청년 문화 예술인들 이런 분또 예술 단
그 청년문화예술단체들이 해야 한다. 그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내 청년단체 사례를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문화예술 관련해서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단체가 있는 구로청년체험이라는 청년단체가 있는데 이제 청년단체의 경우 많은 재정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황 속에서 이제 관의 지원과 다양한 이런 네트워크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적 준비가 된다면은 그런 청년단체 활동에도 그런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하고 또 구로구 문화예술 활성화에 조금 더 활력이 가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심지연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아마 현장에서 직접 보고 또 듣고 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구로구에서 통과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추진되고 또 관련된 재정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꼭 통과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분 청년 의원님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네, 양측의 이야기를 잘 건네 들었습니다. 사실 조례안 통과를 위해서 어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올 큰 변화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움직여야겠죠. 계속해서 이 사안들에 대해 의문을 갖고 지적하고 공감하고 이해 나가는 시간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상으로는 조례안 통과라는 긍정의 답을 저희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양측의 토론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사회자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법안 올바른 접근 방식을 주제로 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며 내용을 정리하여 짧게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김삼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가 헤매고 있던 부분을 조금 더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 관련 조례 이 조례가 함께 하게 된다면 에너지 넘치고 문화로 또 일자리로 생태로 사람으로 가득한 구로구가 구로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희 구로구의 많은 성장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리를 빛내주신 김상아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피드백을 받고 되게 기본적으로 놓쳤던 것들도 많이 잡아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명칭이라든지 용어 정리도 잘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재정이나 홍보,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이렇게 캐치해 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화예술위원회가 여태까지 준비한 만큼 또 고민한 만큼 구로구를 문화도시로 개선하고 또 청년들을 더 유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자장으로 오늘 고생해 주신 박민영 앵커님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로구 이 젊은 예술인들은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위원들이 더 앞장서서 치열한 고민을 해주고 조례안 통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참여한 저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문제들이었고요. 그 부족함에 저는 반성을 했고 또 젊은 층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게 와닿았던 오늘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예술인은 배고프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더 이상 예술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앞으로의 길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이 창작의 고독이 창작의 고통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청년들을 위해 발걸음 해주신 김삼화 변호사님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로구 청년문화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세 분, 구로청년의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청년의원님 세 분 정말 수고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안이 반드시 구로구 의회를 통과를 해서 구로구에 거주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들이 함께 네트워킹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조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1 제2대 구로 청년의회 문화예술위원회 토론 배틀 폐회를 선언합니다. 구로 청년의회 화이팅! 화이팅!